그래서 뭐 추수 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여행 오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뿅.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댁에 와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잠깐 나왔어요. 저 지금 반팔 입었고요. 플로리다는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인데 이렇게 햇살이 쨍쨍. 요새는 아침이랑 저녁은 추워서 긴팔이고 낮에는 반팔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차가 많이 있죠. 추수 감사절이니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집을 보시면은 여기가 집이 되게 낮죠? 저희 동사 찍은 영상을 보시면은 집이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내륙이고 여기는 해안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해안가는 이렇게 집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허리케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물이 높으면은 바람에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건물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잘 견딜 수 있게. 아, 너무 몇 단길로 왔나? 밖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하늘 보세요. 색깔 장난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보통 할로윈이 끝나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큰 명절이 있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딱히 이렇게 장식을 할 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칠면조? 나뭇잎? 이 정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른 집을 꾸미고 싶어서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바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이제 12월 초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오기도 전부터 저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칠면조랑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싸우는 밈 같은 것도 있을 정도예요. 저기 보시면 주차장이 텅 비었죠? 가게들이 하나도 문을 안 열어서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명절의 대목이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명절 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여행 오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아무데도 안 열거든요. 편의점, 약국, 그리고 체인점 식당 몇개 정도만 열어가지고 진짜 횡해요. 여기는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다 가게들 문 닫고 식구랑 같이 보내요. 그런 건좀 좋은 것 같아요. 날이 어두워져서 주변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예쁘게 불이 켜졌길래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나무랑 캔디케인 그리고 레인디어. 야자나무 위에서 불 떨어지는 거 너무 예쁘죠? 옆집도 굉장히 화려해요. 아주 기둥에다가 막 빛을 엄청 감아놓고 막 차고에다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달아놓고 여기는 또 야자나무를 다르게 장식을 해놨네요. 옆집이랑 다르게. 아기 예수님, 똑똑한 할아버지와 캔디케인, 미키마우스. 눈사람. 너무 예쁘다. 여기는 산타, 아기고 눈사람, 그리고 그 지붕 아래 고드름 달린 것처럼 이렇게 불빛 장식 해놨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저는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쇼핑을 가지 않습니다. 가봤자 고생만 하고요. 사실 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오토바이를 타는 아저씨들이 때려 오셨네요. 지금 아침 먹을 식당 나왔는데 줄이 길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흔들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리다 햇살 받으면서 늘어지는 분위기에서 밥 먹을 차례가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 됐어요. 얼른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시킨 음식은요, 매기튀김, 닭달소스, 그리고 달걀후라이, 해시브라운, 캐서롤, 감자예요. 그리고 비스킷, 그레이비거든요. 한국에서는 매기를 찜 같은 거, 뭐탕 같은 거로 많이 먹지만 여기는 튀김 매기를 많이 먹어요. 저는 좋아합니다. 일단 해시브라운, 캐서롤부터. 치즈가 들어가서 엄청 우수하고 맛있어요. 와, 달걀은 반은 맛이니까 건더튀기를 하고 매기튀김을 한입 먹어야 되는데 항상 카메라를 흥선선 들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잠깐 내려놓고 하루속도 듬뿍 찍어서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좋아요. 비스킷 힘 뜯어가지고 그레이비에 듬뿍
맛있다. 저는 그러면 맛있게 밥을 먹고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